네, 안녕하세요. 쓸통이 이삭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저희가 한 3개월 전쯤에 제가 알 설치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쓰던 알보다 상위 버전의 알이 그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알에서 알 버전이 높아졌을 경우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치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제가 설치를 했었냐면, C 폴더 아래다가 R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폴더 안에 R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저는 인스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저는 R4.0.2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폴더에 R이 깔려 있는데, 이 R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 RStudio, RTools 40,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같은 폴더, 하위 폴더로 존재하는 구조를 사용을 해서, 네, 쓰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맨 처음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가셔서 이제 R을 맨 처음에 설치하실 때에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미 설치를 하셨던 분들은 R 업데이트를 같은 방법으로, 저와 이제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R4.0.2 이 R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도와주는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InstallR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R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RStudio를 켭니다. 왜냐하면 R 패키지를 다운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Tools 가셔서 인스톨 패키지 가신 다음에 인스톨 R이라고 치시면, 이제 인스톨 R 모두 다 소문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시고 인스톨을 하시면 인스톨 R이 잘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Studio를 끄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인스톨 R 요 패키지 안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업데이트 R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함수를 돌림에 있어서, 즉 R을 업데이트하는 이 과정이 RStudio보다는 그냥 그 RStudio가 데려와서 이제 쓰고 있는 R 프로그램 에서 구동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제 이 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이 RStudio를 닫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R4.0.2 이 폴더, 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 폴더에 가서 빈 폴더로 갑니다. 빈 폴더는 이제 설치 파일이 모여져 있는 폴더고, 그 다음에 현재 64비트, 그러니까는 뭐 윈도우즈 뭐 8부터 는 다 그냥 x64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r92.exe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r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원래 r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이 r 프로그램을 RStudio에서 불러와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뭐냐면 install r 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콜론 두 개를 찍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 이름은 뭐냐면 update r,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니까 이렇게 그 괄호를 붙여주고 실행을 시키면 R에 새로운 버전이 있다. 그리고 너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R4.0.2인데 6월에 이제 릴리즈가 됐죠. 그리고 최신 버전은 4.0.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4.0.3은 어떤 것이 바뀌었나에 대한 뉴스를 보고 싶니? 라고 하면, 이걸 Yes를 누르면은 아마 이제 설명창이 뜰 텐데 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안 하면 어쩌겠어요. 결국엔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Do you wish to install the latest version of R? 네, 그래서 Yes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창이 자동으로 뜨고요. 그다음에 이게 뜨게 되면 우리는 항상 C 폴더 아래에 R이라는 폴더에서 네, 여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nglish로 하고 계속 이게 여기 뜨네요. 네. 그리고 Next를 누르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C 폴더 아래에 있는 R 폴더에 이제 설치가 되도록 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Next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Accept Default 누르시고요. 저도 그냥 다 Next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install R 이 패키지를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자동으로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기존 버전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던 패키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상위 버전으로 다 복사해서 예, 설치를 해줍니다. 그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이 install R에서 네, update R 펑션을 가지고 네, 이거를 방금 이제 finish를 하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기존에 있던 older 버전에 있던 R의 패키지들을 newer 버전으로 카피를 할래?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당연히 yes죠. 그리고 만약에 패키지를 다 옮긴 다음에 기존에 있던 old R에서 인스톨돼 있던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을 킵을 하고 싶니?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yes를 누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no를 누르시면은 기존에 있던 R 버전에 있는 패키지들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굳이 얼마 용량 되지도 않는데 날렸다가 업데이트 했는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패키지들이 버전이 안 맞아서 에러가 나면 다시 또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keep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yes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4.0.2에서 제가 깔려 있던 여기 보면은 296개 패키지들이 다시 4.0.3으로 다 복사해서 옮겨지는 거를 알수 있죠. 그래서 요거 그냥 기다리시고 함수 다 돌아갈 때까지 끝나면 업데이트 끝입니다. 네, 너무 쉽죠?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할때제 기존 영상처럼 이렇게 쭉 따라가서 이제 세팅을 해 놓게 되면 업데이트 할 때는 아주 그냥 너무 쉽죠. 그냥 패키지 갈아서 깔고 난 다음에 yes만 누르면 네, 이렇게 업데이팅이 완료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계속 뭔가 바뀌고 있죠? 그죠? 지금 4.0.2를 가서 이 라이브러리의 프로퍼티를 보면 요게 800메가 정도 지금 깔려 있는데 현재 4.0.3의 라이브러리의 프로퍼티를 가면 네, 많이 돼서 이제 700메가까지 됐네요. 이게 800메가 정도 되면은 결국에는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아쉬운 게, 이 패키지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현재 지금 몇개 패키지 중에 몇 개를 지금 설치했다. 이 프로그레스만 딱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이제 다 되었습니다. 네, 카피가 다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약에 카피가 다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창이 뜨면서, 네가 이전에 R 프로파일에서 설정해 놨던 거, 지금 그 세팅 다 그대로 가져올래? 라는 질문이 이제 뜨는데, 당연히 저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yes를 누를게요. 그리고,
만약에 업데이트 되는 이제 새로 깔린 패키지들 업데이트 시킬래? 하는데 당연히 yes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0.2 패키지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4.0.3에 맞는 패키지들 다 업데이트하면 뭐 좋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one, we finished copying all the packag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new install 된4.0.3 9.1을 실행을 하겠냐? 여기서 yes를 누르면 이제 새로운 버전의 알이 뜨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방금 제가 yes를 누르니까 이렇게 4.0.3 버전의 알이 잘 실행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닫고, 그 다음에 do you wish to quit R? 네, yes. 그래서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R이 있을 때, 새로운 버전의 R이 나왔을 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치하듯 그렇게 설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install R이라는 패키지를 받아서 그냥, 네, update R 함수를 실행을 하고 ass 누르면은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아주 편리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네요. 네, 그럼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이제 방금 전처럼 이제 저희가 4.0.2에서 4.0.3으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기본으로 RStudio를 설정을 해 놓으신 경우에는 그냥 RStudio를 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방금 깐 4.0.3이 뜰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버전의 R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여기 툴즈에 가셔서 글로벌 옵션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R 섹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Change를 누르면, 현재 제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R 버전을 선택을 해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2를 기본으로 이제 뜨게끔 설정을 해놨지만 만약에 3.6.3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요 3.6.3을 선택을 해서 이제 돌리면 그냥 RStudio가 실행을 할때 3.6.3 버전을 가져와서 띄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4.0.3을 업그레이드 시켜놨으니까 기본으로 뜨는 R 버전을 4.0.3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실행을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Apply 누르고 OK 누르고 다시 껐다가 RStudio를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4.0.3이 실행이 되는 걸알수 있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